이 작품의 제목은 쥐선상의 아리아입니다. 우리가 평소에 음악을 들을 때, 저는 그림을 그릴 때도 항상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. 이 음악을 들을 때 왠지 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막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 바이올린 삼중주의 이 열정적인 음악에 도취된 듯 싶습니다. 이 여기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은 이런 옷을 입지 않았을까? 또 이런 모습으로 연주하고 있지 않을까? 또 비올라 아주 그 열정으로 머리까지 휘날리면서 그 옆에 같이 음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다 해내면서 연주를 하고 있지 않을까? 또 이 첼로 조용히 흐르는 그 선율이지만 그 연주자는 아주 예쁜 옷을 입고 미소를 지으면서 연주하고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그냥 음으로 듣지 않고 거기 내가 그 연주자들의 그 모습을 연상해 보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바이올린은 희망을 연주하고 혹시 이 리올라는 패션, 열정을 연주하고 이 첼로는 아주 그 어두운 슬픔 같지만 화려함을 연주하고 있는 듯합니다. 여러분들도 음악을 들을 때 그 연주자들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어떨까요? 저는 늘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